1597년 일본군은 전쟁 재개와 함께 물밑듯이 조선으로 밀고 들어갔다. 조선 역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지만 순식간에 격파당했고 명나라 역시 일본의 진격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북진하는 일본군에게 유일한 걸림돌은 보급이었다. 임진왜란 때는 강으로 산으로 실어날랐으나 한계가 있었고 전라도 바다를 우회해 한양으로 직접 보급을 한다면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 그리고 모든 수군 역량을 결집한 양국은 칠천양에서 만나 거세게 부딪혔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 전쟁에서의 승기를 바탕으로 일본군은 기세를 몰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전라도가 뚫린다면 남은 것은 한양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일본군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풍전등화와 같았던 조선을 구해낸 단 한 명의 영웅이 있었으니 바로 이순신이었다. 남은 조선 수군을 수습해 명량의 좁은 길목에서 이를 막아내면서 일본 수군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된다. 이로 인해 보급에 실패한 일본군은 남해안 일대로 후퇴해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후 각지에 외성을 쌓아 농성전에 들어가면서 전쟁은 또다시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1598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뒤바뀌었다. 애당초 조선 정벌에 회의적이었던 영주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철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응징했던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이었는데 조선의 구국 영웅 이순신이 이곳에서 전사했다. 당시에 일본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걸출한 인물이 무력으로 열도를 통일한 상황이었다. 당연히 각자의 영지를 가지고 있던 영주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협력한 대가로 일정 부분의 영토를 하사받았다. 하지만 열도가 통일되자 더 이상 나누어줄 땅이 없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정벌해 영주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를 기반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당연히 자신들의 영토와 사병을 거느린 영주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키려 하자 적극 반대했다. 전쟁을 치를수록 자신들의 전력만 손실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요청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또한 참전을 강요받았으나 이에야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관동 지방이 오랜 전쟁으로 안정되지 못했으니 섣불리 참전하기 어렵다며 발을 빼고 있었다. 1600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영주들은 서로 반목하기는 했으나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 설령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각 영주들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다테 마사무네와 같이 토요토미 일가에 불만이 있는 자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히데요시가 죽기 전 오래전부터 자식이 없던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 일족이던 히데치구가 감백의 자리에 올라선 상황이었으나 적장자 히데요리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히데요시는 적장자 히데요리를 다음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히데치구를 비롯한 그의 식솔들을 모조리 처형했다. 이 때문에 가문 내에서도 히데요시를 극도로 증오했으니 다음 후계자가 된 히데요리의 미래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런 상황을 적절히 이용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숙청당할 뻔했던 가신들까지 포섭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기에 이르렀고 이를 경계했던 이시다 미츠나리는 남아있는 영주들을 규합해 대항하고자 했다. 결국 이시다 미츠나리를 중심으로 한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동군이 모여 세키가하라에서 대접전을 벌였으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키가하라 전투였다. 전투는 단 6시간 만에 종료됐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이 서군을 대파하며 승기를 잡았고 이시다 미츠나리는 붙잡혀 처형됐다. 더불어 서군에 참전했던 가문들이 모두 축출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막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6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과 화친을 맺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조선과 통상하길 원하는 것은 물론 상국으로 모시고자 했다. 그렇게 시작된 에도 막부는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265년간 대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